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제주에서의 3일 해가 밝았습니다. 아직 흐려서 해 뜨는 거못 보긴 했는데. 여기는 곽지해수욕장이고요. 숙소는 11시에 체크아웃이지만 좀 일찍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제 짝꿍이 제주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좀 열심히 다니려고요. 다는 못 다니지만 넓어서. 여기 밤에 인기 많겠다. 여기 해수욕장 좋은 데가 진짜 많아서 보여줄 데가 많은데, 우선은 저의 오늘 계획은 그렇습니다. 아점을 먹고 남쪽 서귀포 쪽으로 가서, 그다음에 돌고래가 출몰하는 남서쪽으로 가서 해가 지는 걸 보고, 아니면 중간에 숙소가 성산이 출봉이 보이는 서쪽, 아니 동쪽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들렸다가 남쪽으로 갈 수도 있고. 어쨌든 욕심은 부리지 않을 겁니다. 날씨가 원래 어제랑 계속 비 온다고 했는데 지금 비안 오고 일기예보에서 비가 온다고 해서, 만약에 비가 안 오면 내일 일어나자마자 우도 가려고요. 근데 비가 오면은 또 계획을 변경할 생각입니다. 여기 곽지해수욕장은 이렇게 노천탕도 있고 이제 해녀들의 그게 많은 그걸로 알고 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갈수 있어. 지금 아무도 목욕을 안 하잖아. 어머, 어딨어 걔? 아, 그 내가 제일 싫어하는 벌레 있어. 그 다리 엄청 많이 달린 거. 아, 나 저거 너무 싫어. 저거 탈 사진 촬영 금지? 아닌데? 아, 그 사진. 여기서 씻는 거라고? 이물로? 되게 이물 무슨 깨끗해. 물인데? 바닷물이야? 민물이야? 여기 밖에 써 있었어. 말을 못하겠네. 근데 자기는 남탕 왜 들어와? 아이, 지금 아무도 안 씻잖아. 안 씻을 땐 들어와도 되는 거야? 구경해도 되는 거야? 여긴 노천이잖아. 구경하라고 이렇게 낚은 거지? 왜나 몰아가냐? 발 씻고 하는 거야? 할수 이제는 있는 거야? 옛날에는 목탕으로 썼는데, 지금은. 나 이벌레 너무 싫어. 바닥에 있는 거. 다리 많이 달린 거. 걔네가 봐봐. 자기를 더 무서워해. 여긴 왜 이렇게. 여기 돼 있다. 걔네 빨리 와봐. 빨리 와, 여기 돼 있어, 걔. 소리도 그게 움직이지 걔는 진짜 얘네 너무 많아. 봐봐. 완전 징그러워. 여기 물 씻는데도 이제 남탕 이런 거 없었잖아. 여기 막혀 있잖아. 저기 뚫려 있지 않고. 아, 보일까봐 그런 건가? 저기 밖에 이렇게 물 씻을 수 있는 곳이 있고 남편보다 편해서 좋네. 흥미가 안 되잖아, 씻는 거. 그래서 그랬군. 몰랐네. 이제 알았네. 왜 여탕이 남탕보다 안 좋을까 했었는데 항상 여기 올 때마다 그런 이유가 있었네. 어제 그 뾰족구두 신고 고생했다. 돌발 닦아줬다. 지금 서볼래? 저기 조금 찍어줄게. 그나마 여기 배경이 좀 나네. 하늘이 조금 조금 다 구름으로 가려졌는데. 제주다, 제주. 핸드폰 여기다 넣어보자. 떨어지겠다. 벌좀 넣어보자. 핸드폰을 살리고 모자를 버렸다. 그냥 모자 써야겠다. 아니, 모자를, 제주는 바람이 진짜 많아서 항상 모자를 쓰는데, 지금은 어제에 비하면 양반입니다. 먹이를 찾아 사슬을 헤매는, 아, 사슬을 헤매는이 아닌데. 꼭 쟤네들은 혼자 놀더라. 혼자서 저렇게 먹이 찾고. 고독을, 진정한 고독을 아는 아이들이지. 진짜 나쁜 놈들이다. 어떻게 이런 데다 버릴 생각을 하냐? 쓰레기를.
다리 좀 징그럽게 생겼다. 전 따르기. 저기 넘어지면 완전 난리 나는 거야. 따르기 붙으면 이상하다. 넘어지면 얼굴 긁히고 다치고. 핸드폰 넘어지면 안 돼. 힘 빠져서. 긴장 안 해서. 나 얘 싫다고. 얘. 쟤는 자기가 더 무서웠고. 맞아. 쟤네 눈엔 내가 괴물이겠지. 어, 배녀상 복구 너무 많이 했어. 복구분 덧댐. 점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냐? 피곤해 보여. 물질하고 왔으니까 피곤하지. 어. 물질하고 오느라 코도 잊어버렸네. 저 사람들이 많이 만져서 그런 거야. 물에다가 코 놔두고 왔네. 힘들어가지고. 제가 가봐 사진 찍어줄게. 짝퉁이 운전하고 있어요. 양 디제잉 모르고 있어요. 양 디제잉. 음악이 이래면 안 돼. 결국 끝났어. 아 여기도 그런데 해녀의 집 먹는 데인데. 근데 해산물이라서 밥 종류를 먹으려고 지나갑니다. 밥집으로 가고 있어요. 밥 먹으러. 먹어야지. 야무지게 먹어야지. 바다 근처에 해녀의 집이 다 있어서 해산물은 싱싱하게 먹을 수 있는데 지금은 약간 오후에 마이크 켰어. 근데 마이크 안 켜졌는데. 아 그래? 이제 켜진 거야? 잠깐만 나 내비를 안 봤더니 다시 거꾸로 가네 또. 역주행을 할 수는 없고 왼손으로 핸들을 잡고 오른손으로 이거 잡고 아니면 어떻게 해? 자기 알았어. 잘 들리겠지? 자기는 지금 우리 아점 먹는 식당에서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블로그로 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고 나는 여기 앞에 바다를 찍으러 간다고 하면서 나왔어. 기억나지? 이 영상을 볼 때쯤이면 자기가 아마 편집하고 있을 때 이 영상을 보겠지? 자기랑 계속 같이 있어서 이런 영상을 찍을 기회가 없어서 그냥 여기 앞에 바다 찍으러 간다고 핑계대고 나온 거야. 프로포즈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나중에 다시 정식으로 하겠지만 같이 제주도 와줘서 너무 고맙고 자기랑 처음 하는 것들이 많아서 너무 좋고 행복하고 하루하루가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 같아.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 지금 보면 여기 바다. 그래서 결론은 사랑해. 나랑 결혼해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 행복하게 잘 열심히 살자. 자기가 자기한테 슬픔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 나를 만나는 동안 항상 기쁨이랑 기쁨이만 났으면 좋겠다. 사랑하고 맛있게 먹고 남은 제주 일정도 열심히 사랑하면서 좋은 추억 많이 남기고 행복하게 여행 마무리 잘하자. 안녕. 사랑해. 안녕. 제가 제주에 한 6번? 7번 왔는데 갈치구이는 처음이에요. 혼자 못 먹어서 갈치구이 혼자 못 먹어서 못 먹었었거든요. 오늘 그게 먹었어요. 직접 발라주세요. 진짜 저 생선 못 발라 먹어요. 정해지는 게 좋다는 게 정해지 말고요. 머리 쪽에는 낙수반에 갈치가 접시기라서 내놓을 쪽으로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 제게요. 감사합니다.
짝꿍이 운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운전기사 짝꿍. 내가 제주도 처음이라고 운전을 해주고 나는 풍경을 보고 있어요. 너무 좋잖아. 이런 사람이 또 어딨니? 너무 좋잖니? 속초에서 제주도로 왔잖니? 짜니 짜니와 내가 보고 싶잖니? 진짜로? 아니 하준이는 보고 싶다. 별거 있니? 사랑하는 사람이랑 좋은 거 보고 맛있는 거 먹고. 맞아. 커피집을 어디로 갈지. 카페를 찾아가고 있어요. 카페 카페. 와. 이 앞에 누울 수도 있는 것 같아. 매트리스도 있어. 안 추운데? 저기 차에 잠바 있는데? 잠바 갖다 줄까? 잠바 갖다 줘? 제주에 한 여러 번 왔는데 러브랜드는 처음 와봅니다. 날씨가 갑자기 비가 살짝 와서. 여기 안에 사람 많다. 비가 오는데 서귀포 쪽으로 가기 전에 한번 왔어요. 동생 부부가 재밌다고 하길래 한번 와봤습니다. 애들도 뛰어노는데 러브랜드? 아니 저 안에는 구경하려는 못 가겠지. 이거 뭐 한국 써놓고. 뭐라고 써놓나? 사랑의 박물관 러브랜드. 아이들도 뛰어놀고 있습니다. 정일기네. 어? 아 정일기 아니고. 정자네. 단어 잘 써라. 정일은 정자들이 모인 게 정액이잖아. 나 이거부터 뭔지 알겠네. 저거 콘돔 아니야? 콘돔이야? 저거 물풍선 같은 거. 그런 거 형상한 거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머릿속에 뭐가 들었냐? 그런 거 맞지. 아니 난 작품으로 보는 거거든? 근데 여기 길 아름답네요. 만들어 놓은 건. 제가 박물관 가는 걸 진짜 좋아하는데 제주 해녀 박물관, 그 다음에 그 사산 박물관, 뭐 시립 박물관 다 가봤어요. 해녀 박물관 진짜 강추고 사산 박물관도 좀 그 사산 박물관도 한번 가보세요. 아드레날린이 솟습니다. 거기 가면. 도민들 학살한 내용이잖아. 그래서 아드레날린 솟는 박물관이고 해녀 박물관도 되게 재밌었고. 맞아. 러브랜드 박물관에 처음 왔습니다. 조형물도 막 이러고. 착하게 살자. 대박. 아드레는 장비관이 있어요. 대박. 참 이거 찍었어? 응 찍었어. 와. 근데 머리를 봐봐. 땅에다 대고 다리를. 우와 조형물 잘 만들었다. 고난이도의 자세. 이게 다 벚꽃은 아니겠지? 벚꽃 모양은 아니지 않아? 벚나무 느낌은 아닌데? 저기 주문상 없어? 아니 한 차선이 아니지? 올라가는 길하고 잘 만들었네. 길이 옛날에는 분명히 양쪽이었었거든? 그래.
다르게 했다는 거잖아. 어. 근데 이것 때문에 환경 나지 않을까? 왜냐면 숲을 지금 판 거잖아. 아, 도로 넓히려고. 여기 신비로 써 있어 저는. 신비로래요. 신비로. 신비로가 뭐냐면 도로가 내리막길인데 차가 뒤로 간대요. 아니 몰라. 저기서 있네. 신비의 도로 체험 차량. 신비의 도로. 신비의 도로. 체험 차량. 아 여기요? 어. 네. 저쪽으로 가야 되나? 이따가 와서 한번 해보자. 네. 저쪽에 선물 바꾸고 여기 와서 한번 해보자. 위치 알았으니까. 여기도 신비의 도로 왔어요. 신비의 도로. 검색해봐야 되겠다. 신비의 도로가 뭔지. 주유하고 있습니다. 주유구 버튼 못 찾아서 헤매다가 주유하고 있어. 셀프 주유소.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천지연 폭포 비 맞으면서 보고 색다른 추억이었어요. 밥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기는 근처 모르쿠다였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안녕.